교육청의 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보고는 2022년 전반적인 한 해의 재정보고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경상비 재정 메인 어카운트 보시면 여러 가지 세분적인 게 있는데요. 세례 교육 분담금, 선교 사역비, 개인 후원, 사역 기부 해서 2022년 경상비의 수익은 186,735불입니다. 네, 페이지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시고요. 그리고 2020년 2월 분이 45,816불 64센트가 2월 돼서 지난해에 총계는 245,720불 81센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입이고, 이제 그다음부터 보시면은 지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피스 퍼스널, 우리 사무총장님, 사무간사님. 그리고 요번에 그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변화된 게 있는데, 그전에는 그 테이블 박스에 다 들어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보고를 할 때 다 이제 아웃 오브 더 박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누계만 이렇게 됐었는데,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소개를, 각각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합해서 다시 누계를 보고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무총장님 소개가 나와 있고 사무간사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비 총계는 133,850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회 운영비입니다. 노회 운영비는 총계가 23,000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관리비, 행정관리비는 31,955.36센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연합행사,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합행사비가 별로 없습니다. 보시겠지만 2,853불 45지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역기금에서 지출된 목회 선교 사역지원금이 있습니다. 각종 소개를 보시고 맨 끝에 총계를 보시면 3,085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비비는 지금 지출된 게 없고요. 그래서 2021년 경상비 잔액은 3,371불 86전이 되고요. 거기에 기정 개타 계정의 포함 잔액이 800불입니다. 기타 계정은 주로 저희끼 아니면은 재난에 저희들이 헌금한 거, 교회에서 헌금한 거, 개인이 헌금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잔액이 800불이 되기 때문에 합해서 31,171불 86종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 보고해 주셨다시피 그 롤페이스 스너드에서 저희가 론을 5만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만불까지 합하게 되면 81,171불 86점이 됩니다. 이것이 작년 2021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가 되는데, 이제 그걸 경상비 계좌고, 그 다음 보시면은 20페이지입니다. 기타 계정이 있습니다. 기타 계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타 계정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 지원 기금 계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주시고, 제가 일일이는 얘기하지 않아도 눈으로 그걸 따라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행사비 사역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분이 수고해 주셨고요. 그래서 2021년의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는 이렇게 됩니다. 저 이것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3월이니까 2022년 1월에 대한 재정 보고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인 어카운트 경상비 계정은 현재 들어온 것이 43,249불 84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그런 2월금까지 합해서 74,421불 70전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인사부 사무총장 사무관사님 11,951불 97전, 그 다음에 노예운용비 627불 61전,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관리비가 있습니다. 행정관리비는 1176불 48센트, 그 다음에 연합행사는 300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선교사역지금은 지금 현재 총계가 1200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비 잔액이 59,765불 64센트, 그 다음에 기타 계정 포함 잔액은 63,455불 64전. 그래서 지금 5만불까지 다 포함되면 현재 있는 것이 113,455불 64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scellaneous account가 있습니다. 기타 계정이 있는데 이거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저희 사역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원합니다. 사역기금은 현재 그 참빛교회의 몰리지하고 상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6,666불 67전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팬데믹에는 저희가 6개월 정도인가요? 한 반액이 저희한테 수입이 됐었고요. 수입 총계는 2021년까지 수입 총계는 66,626불 91센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출은 2022년 지출 예산은 7만불입니다. 그래서 거기 2만불이 지금 벌써 목회 선교 지역 사역 지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만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2만불이 지출이 되어서 현재 잔액은 46,626불 91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